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누를 거예요. 누르면은 이제 뒤로 갈수록 여기 뒤로 가고 뒤로 갈수록 체중 뒤에 있어요. 여기 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직각으로 올수록 다리가 안 떠요. 이제 이렇게 안 떠요. 그래서 손을 이제 멱살을 잡아요. 멱살 위에 한라그리로 딱 잡아요. 잡아주고 상대방 체중이 앞에 쏠리는 순간, 쏠리는 순간 그립 잡고 그립 잡은 쪽, 내가 대각선을 잡았어요. 지금 대각선을 잡은 쪽 옆으로 다리는 위로 안 들리지만 좌우로는 움직여요. 이렇게 좌우로는 움직여요. 이렇게. 위로는 안 들리지만 좌우로 움직여요. 지금 이 왼손은 땅에 짚고 왼발 옆으로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 왼발 있는 대로 힙 슬라이드를 하시면서 손을 당기면 이 앞으로 체중이 딱 돌릴 거예요. 자, 등 캐치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자, 여기서 맞고 계시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체중이 뒤에 있어서 앞으로 굴릴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네, 체중은 앞으로 이렇게. 몸이 앞으로 시옷자 돼야 돼요.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나가주시다가 그립. 대각선 그립 이렇게. 어깨, 거의 어깨. 어깨하고 뒷다리를 담당해 가시면 돼요. 잡고 이제 손을 내리고 왼손 짚었으면 왼쪽 발이 옆으로 가면 돼요. 이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하고 왼발 옆으로 빠진 쪽으로 힙 슬라이드 하고 손을 들이면서 딱 아래로 당겨요. 빠지고 당기면 바로 체중 앞으로 돌려요. 돌리면 당긴 상태에서 밀어요.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밀어주고 왼손 골반 캐치, 그다음 오른쪽 무릎 꿇으면서 가슴이 등에 올라타요. 그래서 백 컨트롤 하시고 막고 계시다가 그립 잡고 손 짚고 발 빠지고 엉덩이가 왼쪽 엉덩이에서 오른쪽 엉덩이로 바꿔요. 슬라이드 당기고 밀고 허리 대체하고 가슴으로 등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팔라 드랩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여기 잡고 왔는데 이분 어깨가 여기 먼저 닿아요. 이분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닿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잡았더니 이렇게 뚫려요. 이렇게. 그럼 오른손은 겨드랑이 등 뒤에서 겨드랑이 잡으면 돼요. 이제 오른발이 이 다리 있죠. 지금 떠 있는 다리 오금에다가 발등을 쓱 걸어요. 발등을 걸어주고 뒤로 누우면서 오른발 들어 올리면 돼요. 여기 손 당기면 그리고 잇몸 밑에 하고 일어나요. 일어나고 오른쪽 귀를 가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아래가 바뀌게 돼요. 베이스 잡고 이 다리 사이에 있던 다리 가랭이 사이로 이 다리를 죽여요. 죽이고 가랭이 사이로 빼고 이제 사이드 컨트롤 하시면 돼요. 상대를 먼저 어깨 와. 그러면 오른손 놓고 등 뒤로 해서 겨드랑이. 이제 오른발이 이 다리 오금을 찾아야 이렇게 걸어요. 걸고 당기면서 오른발 오른손 당기고 오른발이 걸리게 당기면 떠요. 자, 이 몸의 힘이 귀를 가슴에 대고 자 베이스가 뒤 엉덩이 쪽에 있지 말고 내 오른쪽 엉덩이가 어깨 라인까지 오게. 왼손을 눌러야 돼. 내리면서 엉덩이 대기. 그러면 다리 사이로 빠져. 그리고 다리. 자, 띄우시면 돼요. 훅스윙으로 띄우시면 돼요. 자, 자. 탈피할 거예요, 이제. 자, 이러고 있더니 상대방이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 오른손을 이, 여기 어깨에다가 여기 사이에다 대고 뒤통수에다 이렇게 갖다 대요. 손바닥 어깨하고 목 사이에다가 팔뚝을 댄다 생각하세요. 겨드랑이 쪽이 아니라 이 사이죠. 여기 기억자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 코너에다 딱 대면 돼요. 그 다음 손바닥을 이렇게. 이분이 고개를 들 수도 있어. 고개 들면 걸리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고 이 왼손 짚고 왼손은 베이스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이걸 축으로 해서 내가 이쪽으로 돌아요.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오니까 나는 반대로 돌 거야. 상대방이 이거 누르려고 하고 나는 반대로 돌면 돼. 반대로 눌러
못 들어. 이렇게. 계속 돌면 돼. 이 프레임 딱 만들고 해야 돼. 그래서 정면 계속 돌려고. 그러면 돌면 돼. 돌다가 이 다리가 상대방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내 무릎이 들어가게 이렇게 빼면 돼. 그러면 정면 다시 맞출 수 있어요. 한번 돼. 오면 여기다 갖다 대. 코너 부분에다가 팔뚝을 집어넣고 손등을 갖다 대. 손바닥. 그리고 왼손을 짚고 도망가면서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그냥 돌면 안 되고 이거 축으로 돌지만 이게 앞으로 도망가면서 지금 이게 먹히고 있어. 조금 이렇게 먹히고 있어. 그래서 내 엉덩이가 이분 머리 아래에서 바깥으로 빠져야 돼. 이렇게 빠지면. 또 정면 다시 맞으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 그다음 이 손 짚은 대로 엉덩이가 빠지면서 돌아. 그다음 마주 보시면 돼. 무릎이 정면을 왔을 때 마주 보고 있다가 바로 드래그 또 하는 거야. 이렇게 드래그. 암 드래그 해도 되고 칼라 드래그 해도 되고. 간단한데 윗사람 힘 빠지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어떻게 보면 테크닉 하면서 리커버리까지 갈 수 있어. 정면 다시 마주 볼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칼라 그립 잡고 세팅돼 있는데 상대방이 자 일어났어요. 살짝 땡기려고 했더니 일어나면서 손 그립을 터뜨려봐요. 자 일어나면서 손 뜯으려고 그래. 그러면 다리 사이에 지금 다리 사이 내 보폭 안에 상대방 다리가 바깥에 있어. 이 안에 있어. 내 다리가 상대방 다리 안에 있어. 보폭 안쪽에 이렇게 말고 이렇게 되면 내가 드리드 하려 했죠. 이렇게 대각선 이게 가운데 있으면 근데 다리가 여기 사이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는 일어나려고 그래. 그럼 체중이 위로 뜬다고. 그럼 다리 가벼워져요. 그리고 앞에 있을 때는 체중이 앞에 쏠려 있기 때문에 나한테 툭 하면 건드려 나한테 앞으로 쏠린다 그래. 근데 위로 뜨는 순간 다리 벌려요. 벌리면서 밀어주면 돼요. 그럼 엉덩망이 찢어요. 엉덩망 찢으면 다리 하나만 접으면 돼요. 다리 하나를 배가 이렇게 내 엉덩이 쪽으로 들고 스테이크 이렇게. 그다음 그대로 무릎 꿇고 일어나는 거야. 다리 들어주고 여기 아예 바뀌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립을 이렇게. 자 도망가면 돼요. 이렇게 베이스 잡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립을 뜯으려고 봐.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벌리면서 발등을 걸어야 돼. 살짝 밀어주면 엉덩망. 그다음 다리 하나를 접어야 돼. 접고 일어나면서 발목 펴지. 그다음 이 다리가 뒤로 빠져야 돼. 빠지고 일어나면 돼. 이런 식으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업킥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그래서 반대로 드래그로 반대로. 상대가 그립이 딱 오면 벌고 바깥으로 벌리면서 발등 걸어야 살짝 밀어주면 돼. 무릎 좀 밀어줘도 되고 이걸로 밀어줘도 되고 그다음 하나 접고 캐치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것도 한번 진짜 네.